누나, 혹시 팬미팅은 언제 하시나요? 유튜브 수익은 얼마나 버는지 궁금해요. 지치고 힘들 때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방울이들. 오랜만에 이렇게 말하는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10만일 때부터 Q&A를 10만 기념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독자가 확 오르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30만이 되기 전부터 조금씩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Q&A 영상을 찍게 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30만 Q&A는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엄청 질문이 많더라고요. Q&A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나 룩북 촬영할 때 키랑 몸무게를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 키는 163에 몸무게는 44에서 46? 계속 그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언니 본명은 솔인가요? 제 본명은 이은솔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엄청 많이 물어봤는데 나이는 이제 28살입니다. 몇 살 때부터 쇼핑몰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모델로서만 하다가 쇼핑몰을 차린 거는 1년에서 1년 3개월 정도? 누나, 혹시 팬미팅은 언제 하시나요? 아니면 팬미팅 하실 생각은 있나요? 이러는데 저에게는 팬미팅이 뭔가 너무나 먼 얘기고 되게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50만이나 100만 정도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우선 그 전에 코로나 사태가 좋아져야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옷을 계속 환복할 때 불편하거나 힘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많았어요. 옷을 계속 갈아입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스튜디오에서 겨울옷 입었을 때가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스튜디오는 되게 차가운데 덥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서 재채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먼지 때문에 재채기도 나는 것도 참고 그런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만약 모델 일을 안 했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3학년 이때부터 모델 일을 시작해가지고 대학교도 패션 디자인과를 나오다 보니까 모델을 안 하면 어떤 일을 해봐야지? 라고서는 크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에 항상 만족을 했고 그 일을 더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을 해왔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을 안 했다면 쇼핑몰 쪽에서 MD나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튜브 하면서 언제 제일 보람을 느끼나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1년 반 동안 정말 행복했던 거는 지나가시는 분이 알아보시고 엄청 응원 메시지를 하고 정말 팬이라고 이런 적도 되게 좋았고요. 자존감이 엄청 낮아져 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장문의 다이렉트가 왔었어요. 저한테 언니 때문에 자신감도 찾고 다이어트도 성공해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사랑을 받고 있다, 언니 덕분에 어떤 많은 도움이 됐다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엄청 뿌듯하고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럴 때 제일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인생 곰태기가 오면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었더니 너무 우울해요 라는 것도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인생 권태기는 자기 일을 열심히 안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무기력해 하는 사람한테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일을 엄청 사랑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계속 새로운 일을 찾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권태기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가꾸다 보면은 그런 인생 권태기가 없어지는 걸로. 헤어진 남자친구 있는 법 알려주세요. 이거는 Q&A인데 고민 상담편 같아요. 헤어진 남자친구를 잊는 법은 솔직히 다들 주위에서 뭐 시간이 약이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시간이 약인 것도 맞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좀 설레는 사람을 만나면은 바로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막 다른 사람한테 엄청 속이받을 필요도 없고 자기 일 열심히 하거나 아니 뭘 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 막 굳이 계속 막 방법을 더 찾다 보면은 자신이 뭔가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 때문에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법 궁금해요. 쇼핑을 해도 스트레스가 날아가긴 하는데 다음 달 카드 명세서가 날아가면은 스트레스를 더 받으니까 저는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핸드폰 하거나 자기가 집에 있었을 때 편안한 그런 게 저는 가장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전 제일 큰 건 맛있는 거 먹는 거. 모델 일을 처음에 하게 된 계기 이거는 정말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갈 사이에 너 한번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 모델 일 한번 해볼래? 이런 제의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쇼핑을 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모델을 지원하게 됐고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모델 활동을 하면서 그때 당시엔 좀 살짝 인지도가 있는 쇼핑몰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얼굴을 알리다 보니까 싸이월드 쪽지로도 엄청 모델 제의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유명한 쇼핑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직업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모델은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일 힘이 됐던 댓글이나 응원 메시지, 저 때문에 정보를 많이 알아가셨던 그런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댓글이나 응원 메시지는 항상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더 열심히 컨텐츠를 찍고 더 많은 걸 정보를 알려드리고 공유해야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공구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라고 이 질문도 많았거든요. 근데 인스타 공구는 어떤 특정 화장품을 사용을 했을 때 정말 이거는 너무 좋고 계속 나도 이걸 사용하고 싶다 이런 제품은 본사에 연락을 해요. 제가 저 이 제품이 너무 좋은데 공동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연락을 해서 공구가 되는 것도 있고 엄청 많은 제안서가 날라와요 저한테. 그러면 제안서 확인해보고 화장품 선물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럼 그 샘플을 다 사용해보고 아 이건 너무 좋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정말 좋은 제품 그런 제품만 이렇게 셀렉을 해서 인스타그램 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은 얼마나 버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그 영상이 만약에 짧으면은 수익도 짧아지고 영상이 길면은 그만큼의 수익이 되게 커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 계산을 해보지 못해서 대충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00만, 300만 정도 조회수 나오는 거는 10분 이상이면은 그 영상 하나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에 상관없이 뭐 10만일 때 광고비랑 20만일 때 광고비, 30만일 때 광고비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채널에 대해서 방향성, 조회수, 얼마나 많은 한국의 팬층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수익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정말 저도 아직도 배우는 단계예요. 다음에 더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언니가 좋아하는 최애 렌즈 좀 추천해주세요. 지금 착용한 렌즈는 오렌즈 윙키스타 브라운 컬러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좀 화려할 때는 렌즈베리의 실루엣 올리브색이랑 오렌즈 3 컬러 시크리스 내추럴 컬러가 브라운 그거는 정말 은은하고 정말 데일리한 렌즈예요. 오렌즈 심포니예요. 오렌즈 심포니를 지금까지 제일 많이 착용했던 것 같아요. 심포니는 되게 화려한 렌즈인데 뭔가 옷의 조합이랑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는 그레이랑 그린 컬러예요. 브라운은 예전에 많이 착용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레이랑 그린 컬러를 제일 많이 착용하는 중이에요. 언니는 코디를 어떻게 준비하세요? 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룩북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옷이랑 이 옷을 입어도 되고 그 밑에 다른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릴 만한 코디 이런 걸 되게 추구하기 때문에 한 옷으로도 엄청 여러 번 코디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행거에 싹 다 걸어놓고 즉시 그냥 막 하기 때문에 딱히 그런 코디를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룩북만 보셔도 저거랑 저거랑 어울린다고? 이래도
코디가 막상 되더라고요. 이런 코디법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색감 매칭이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하는 편이고, 이번 시즌은 어떤 컬러가 유행하는지 아니면 웜톤에 어울리는 컬러든 쿨톤에 어울리는 컬러든 이런 거를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이러는데 저는 피부가 원래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피부과에 가서 이런 조그만 피지 압출을 다 받는 편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압출을 받다 보니까 얼굴에 붉은기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홈케어도 하고 붉은기 없애주는 그런 케어도 하고, 우선 자기한테 맞는 화장품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을 진짜 많이 마셔요. 물을 많이 마시니까 확실히 피부에 수분감도 생기고 되게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계속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요. 솔직히 몸매 유지는 제가 그렇게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인스타 스토리에 맨날 먹는 사진이 엄청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이렇게 많이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발랐어요? 이러는데 엄청 마른 체질은 아니에요. 저도 먹는 만큼 찌고, 특히 살이 막 뱃살, 옆구리 막 이런 데만, 안 예쁜 데만 붙다 보니까 룩북 촬영하기 전에는 한 2, 3일부터 엄청 예민해요. 탄수화물을 우선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 되게 적게 먹는 편이에요. 차라리 막 초콜릿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초콜릿 이런 걸로 조금 배를 채우고, 밥은 되게 조금 먹고, 효소는 무조건 챙겨 먹어요. 요즘 효소 챙겨 먹고, 다이어트 유산균 챙겨 먹고, 약간 좀 식품에 의지하는 편?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델 일을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활동량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초 대사량이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 뭐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옷을 갈아입고 칼로리 소모가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기초 대사량이 조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바짝 다이어트 루틴 같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지치고 힘들 때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는 하기 싫으면은 안 해요. 우선 촬영을 만약에 해야 되는 날인데 정말 힘들고 찍기 싫고 이랬을 때 찍으면은 저는 표정에서 너무 다 드러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도 휴식이 필요해서 힘들 때는 촬영을 좀 안 하는 편이고, 결론은 휴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올해의 목표가 뭐예요? 라고 하셨어요. 빨리 50만, 100만이 되는 게 저의 올해 목표입니다. 열심히 할 거예요. 지금까지 얼굴 시술 관리는 어떤 게 제일 좋으셨어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요즘 얼굴 시술 관리 안 한 지도 엄청 오래됐는데 정말 제가 받았던 시술 중에 추천하는 시술은 얼굴 리프팅? 그런 입모드나 그런 리프팅은 정말 추천드려요. 제가 했을 때 얼굴 선이 되게 예뻐 보였고, 그런 실리프팅 경우도 딱 한 번 해봤는데 확실히 카메라에 비춰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시술은 즉각적으로 눈에 보여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추천하지 않는 시술은 입술 필러, 눈곱 주사.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시술이에요. 왜냐면은 입술 필러 같은 경우는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때 유행했을 때 입술 필러를 맞았는데, 제가 평소도 입술이 되게 좀 다른 사람에 비해 두꺼운 편이에요. 두꺼운데 입술 필러를 맞았더니 엄청 부자연스럽고 입술이 잘 안 움직여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촬영할 때 엄청 부각된다고 해서 입술 필러를 녹였어요. 그리고 윤곽주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맞았을 때는 살짝 얼굴 살 빠지는 느낌이 들다가도 이게 살이 찌면은 윤곽주사를 맞았던데 살이 더 두 배로 붙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후로 윤곽주사는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지 않는 시술이에요. 화장품들 체를 소개해주세요 이랬는데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왜냐면 체 화장품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한 번에 딱 보여드리기가 힘든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다음에 체 화장품들로만 메이크업을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어떻게 만났어요?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정말로 단순하게 남자친구는 저의 아는 언니 그리고 남자친구의 여사친이라고 하죠. 그 언니가 저한테 한번 소개받아 볼래? 라고 해서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됐어요. 정말 단순하죠. 근데 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속내술술 채널에 같이 업로드 하겠습니다. 언니의 뭐 핸드폰 케이스 궁금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저 핸드폰 케이스는 이게 좀 됐어요. 롯데타워 놀러 갔을 때 세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사줬어요. 제가 강아지 두 마리 키우잖아요. 킨더랑 두부. 그래서 이렇게 두 마리를 케이스 안에 넣었습니다. 모델을 하게 된 회사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모델 활동을 하면서 회사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프리랜서로 일을 했기 때문에 회사는 없고 유튜브 회사만 이제 있습니다. 언니는 2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뭘 하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다시 돌아간다면은 저는 더 빨리 유튜브를 시작할 것이고 더 많이 못해봤던 거를 조금이나마 더 빨리 할 것 같아요. 저의 그래도 20대 때는 겁 없이 이것저것 많이 도전을 했는데 더 도전할 걸 이라는 약간 후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돌아간다면 더 많은 걸 경험해보고 막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고 싶어요. 쇼핑은 어디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저는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모델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옷을 입어보잖아요. 그래서 옷 쇼핑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다 옷장을 보면 옛날 옷이고, 여러분들이 이 옷 다 어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보를 못 드릴 옷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4, 5년 전 옷도 저는 아직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서야 요즘은 거의 멜로무드 옷을 입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을 하게 된다면 정말 뭐 지나가다가 예쁜 옷 있으면 사고, 멜로무드 촬영하다가 나한테 좀 어울린 옷 같다 이러면 구매하고, 뭐 신발이나 가방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그런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제가 원래는 계속 그냥 모델이랑 인플루언서만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어느 순간 요즘 유튜브도 많이 하는데 너도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저는 누구한테 사진만 찍히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되게 소심하고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유튜브는 솔직히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직업이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유튜브 하라고 꼬시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룩북 찍기 전까지는 되게 하기도 싫어했고 너무 힘들고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도 너무 창피하고 이래서 못하다가, 이제 룩북이라는 컨텐츠도 남자친구가 추천을 해서 찍게 됐고, 그 영상으로 너무 잘 되고 저의 채널 방향성도 잘 잡아가지고 그 후로는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찍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유튜브 처음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은 질문이 다 끝이 났어요. 엄청 많은 이런 질문들을 다 해주셨는데 시간이 하루밖에 없어가지고 질문을 많이 못 받은 점이 아쉬운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50만, 60만 이럴 때 한번 더 찍어볼게요. 그리고 30만 기념이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방울이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소리가 될 거고 원하시는 콘텐츠 이런 게 있으면은 마구마구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공부를 하고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